저는 필리핀을 한 20년 넘게 살면서 집을 이렇게 계약을 해본 게한 25군데 이상은 집 계약을 해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리핀에 왔을 때는 또 한국에서 가족이라든가 한국에서 친척이라도 들어오면 그래도 잠시라도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갖고 집도 조금 이렇게 넓고 정원도 딸리고 방도 3개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집을 얻어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유지비를 감당을 못했어. 1년, 2년, 2년도 채못 되고 집을 이렇게 옮기고 옮기고 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또 제가 또 한국을 들어가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에서 있는 동안이라도 뭐 한국에서 생활 못 해본 그런 전혀 다른 환경에서 한번 생활해 보자. 이래서 정원도 딸리고 또 집도 이쁜 그런 집을 구해서 생활을 했는데 그 방방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또 이렇게 이 방에 들어갔을 때는 또이 방에서 에어컨 시원하게 있고 또이 방가 이렇게 시원하게 있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방에 이제 에어컨을 틀어놓고 거기다 있지. 또 거실이라든가 다른 방에는 또 에어컨을 안 트니까 그 방에 또안 가지더라고요. 안 가지니까. 또 주택에 있다 보니까 뭐 벌레도 많이 꼬이고 여기저기 또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곧 청소를 안 하게 되면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금세 지저분해지고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 갖고 그 집을 얻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매달 불필요하게 이렇게 비싼 집세를 내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베큐 이렇게 해갖고 구워 먹고 나름대로 이렇게 혼자 멋스럽게 예, 혼자 취해가지고 이 멋스럽게 낭만 이것도 현실하고는 잘안 맞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집을 얻게 되는 게 그거보다는 집세가 좀 저렴하고 저렴한 데로 또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집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집세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혼자 살 때는 혼자 살기 때문에 또 여러 이방저 방과 다 잡아보지도 못하고 집은 큰데 이제 빈 방이고 주택에서 이제 빈 방에 아무도 없는데 부스럭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혼자 있으면서 괜히 겁도 나고 그래서 나중에 참 내가 왜 그런 집에 수년을 집세를 내고 살았나 생각해봐도 그 집세를 내기 위해서 또 엄청 많이 고생도 했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매달 집주인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집세를 좀 다음 달로 미뤄달라 이렇게 늘 굽신굽신거리고 왜 거기서 이렇게 오래 살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빌리지를 조금 벗어나고 하니까 타운하우스 같은 데는 현지인들도 생활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고 이런 사람이 생활하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차도 한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주차 공간이 있으니까 가격을 그때 보니까 뭐 6,500 페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2만 원, 13만 원. 장소가 조금 더 좋은 데는 한 8,000 페소, 요즘은 12,000 페소까지 올랐다고 그러던데 일단 12,000 페소 같으면 한국 돈한 23만 원 이 정도면 한 달에 23만 원 집세 내고 하면 버틸 수 있겠다. 버티는 게 아니라 집도 괜찮습니다. 집도 괜찮고 그 집세 부담이 많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많이 부담이 덜 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도 필리핀에 고급 빌리지 아니고 그냥 현지인들이 사는 빌리지도 나름대로는 안전합니다. 가드들도 잘돼 있고 일단 처음 오셨던 분들이 집을 너무 이렇게 이 욕심을 집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보다는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서 집을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또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멀어질까 싶어서 어떻게라도 집세를 만들어 생활하고 거기서 버티시는 분들 계신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 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시면
그렇게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어느 정도 발품을 더 팔게 되면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안전 문제는 필리핀 사람들이 더 안전 문제에 더 신경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도 크게 위협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똑같은 집이라도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때그 집주인한테 일단 집수리를 내가 뭐 들어올 때 나름대로 페인트라도 칠하고 좀 안에 내부 수리라도 조금 해야 되겠다. 공사라도 조그맣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한 1주에서 2주 이 정도는 그 먼저 입주해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편리도 봐주니까 일단 필리핀에서 가장 아까운 것은 집세를 낸다는 거. 저 같은 경우는 태권도 체육관 그리고 사무실 집세 이렇게 한 번에 집을 계약을 해갖고 네 군데 정도 집세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필리핀에서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왜 이것 때문에 집세 때문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냐? 또 집세도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늘 집세 내는 거에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에서 신경만 안 쓰인다면 필리핀 생활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굳이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될것 같은 그런 피해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로 옆에 조금만 옮기면 발품만 조금만 더 팔면 좋은 조건에 저렴한 그런 주거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